계약골이 지나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충북 지역의 기온이 오늘보다 7도 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한파 영향 예보 관심 단계가 발표됐는데요. 기온 자체는 평년 이맘때 늦겨울 날씨와 비슷하겠지만 요 며칠 날이 워낙 포근했어서 기온 변화가 더욱 크게 느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면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북부 지역은 저녁까지 눈이 날리겠는데요. 내일은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청주 영하 2도, 충주와 보은 영하 4도, 제천과 단양은 영하 5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와 충주 8도, 제천 6도, 보은 9도, 영동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절기 우수를 앞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7 충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